그러면 읽기 연습. 다음은 프린트니까 프린트 챙겨 가시고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나는 좋아하니. 등산하는 것을. Okay, climb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Climbing은 누구 출신이에요? 오르다. 클라임 출신이죠. 클라임의 뜻은 방금 얘기했던 오르다. 오르다고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 아니면 뭔데? 오르는 것, 오르는 중인. 중에서 지금은 뭐가 어울려요? 오르는 것. 오르는 것. 그래서 마운틴 클라이밍. 한번 길어봤자? it. 그렇죠. 너 그거 좋아하냐?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계속해서. Then, how about Mount Everest? Then, how about Mount Everest? 이 뜻은? 그렇다면? 그렇지, 그렇다면이죠. 여러 가지 뜻 중에. 에베레스트 산은 어때? Okay, how about은 뭐뭐는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면이란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하면? You 우리말로 만약 너가 등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면 에베레스트산 등산하는 건 어떻겠냐 하니까 then 지우고 if you like Everest, mountain Everest mountain climbing이겠지. 오래간만에 봐서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등산을 좋아한다면 에베레스트산은 어떻니? If you like mountain climbing, how about Mount Everest? 오케이. 그래서 코로나 걸리니까 어땠어요? 어? 좋았어요? 학교도 안 가고 막 신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오케이.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뜻은?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높은 산이다. 세계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이 이번 과에서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최상급. 한참 돼서 다 까먹었죠. 최상급 표현이란 무엇인가? 그냥 높은? High. 더 높은? Higher. 가장 높은? Highest. 됐습니까? 네. 최상급은 특별하죠? 네. 최상이니까. 네. 그래서 뭘 좋아한다고요? 더. 더를 좋아합니다. 더를 안 쓰면 안 돼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렇죠. 그대로 문장의 주어라 에세이를 보고 네. 네, 선생님이 뭐 맨날 그리는 그 놈의 누가 다를 그리면 요렇게 되고요. 누가라는 질문에 색깔이 안 보이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장의 주어라 했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얘가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좀 어려운 거 물어봐야지. 계속해서 About 400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About 400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이 뜻은? 대략 400명의 사람들이 노력한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을 매년. 오케이. 대략 400명의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about 400들한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오. How many do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How many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라고 물어봤더니 About 400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오케이. 개수가 궁금할 땐 숫자가 궁금할 땐 How many? 됐습니까? How many people?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총 몇 가지죠? 네 가지. 뭐가 있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 에베레스트 산 빼줄게. 알았어. 그래. 그래. 그래서 오르는 것. 오르기 위하여 오르기 위한 올라서. 그렇죠.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투 부정사라면서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좀 어려우니까 미리 선생님이 빡세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their bags are heavy with oxygen bottles, tents, and other things.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their bags are heavy with oxygen bottles, tents, and other things. 그들이 산을 올라갈 때 그들의 가방들 무겁다. 산소통들, 텐트들, 그리고 다른 것들로. 오케이. 그래서 위세 세 가지 뜻. 인철이 어디 있나? 위세 세 가지 뜻 1. 뭐? 와, 함께. 뭐 함께. 2. 무엇을 가진. 3. 됐습니까? 네. 오케이. 누구누구와 함께. 첫 번째. 이거 보세요. I go there with my friends. 그 뜻은 나는 거기에 나 친구들과 함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그 뜻은 그 여자아이는 그 긴 머리를 가진 나의 여동생이다. 오케이. 선생님이 이 표시하면 뭐라고요? 어떤 시. 어떤 시가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 길어서 뒤로 갔으면 얘가 꾸미는 말은 얘겠죠. 오케이. 걸은 거리인데 어떤 거리래?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녀는 나의 여자 형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머리 긴 소녀 The long with long hair. 여기에 이렇게 사용된 with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할까? 이건 어려운 단어, 콜렌더라는 단어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걸로 하자. 오케이, 읽어보세요. Mix the soup with this spoon. 오케이, mix the soup with this spoon. 뭐해라, 국을 저어라, 국을 섞어라 이 숟가락으로. 됐습니까? 네.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도구, 뒤에 도구가 나옵니다. 이럴 때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그럼 그 중에서 여기에 윗은 세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죠. 어머머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How are their bags? 그들의 가방은 어때? Heavy. 반대말은 Light. L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그러니까 됐다. 묻고 답하기 워낙 잘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when they come back down, their bags are very light. Okay, but when they come back down, their bags are very light. 뜻은 그러나 그들이 다시 내려올 때 돌아올 때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그거죠. 그들 가방들은 매우 가볍다. 네, 그렇죠. 왜? 네. 다 버리고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이제부터.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오케이.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왜 뜻은? 그 등반가들은 남긴다. 그들의 쓰레기를. 에베레스트산에. 오케이. 그래서 leave의 두 가지 뜻 남겨두다 하고 떠난다 됐습니까? 그들의 쓰레기를 떠나는 건 아니겠죠. 네. 뭐 근데 비슷한 뭐 떠나면은 두고 오는 게 되니까 뭐 비슷한 뜻이기도 하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이거 묻는 말 바로 가봅시다. What do the climbers leave on Mount Everest? 그렇죠. What do the climbers leave on Mount Everest? 뜻은 무엇을 등반객들이 남기니 에베레스트 산에. 그렇죠. 오케이. 자, 얘는 비가 소리 안 나는 단어입니다. 네. Climbers. 오케이. 계속해서 So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So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뜻은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오케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거 풀면 에베레스트 산 위에 남겨서 이거 남겨둬서 남겨두기 때문에니까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하고 여기다가 뭐 쓰면 돼 앞에다가 Because 그렇죠. 등반객들이 쓰레기를 마운트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 위에 남겨두는 것이 원인이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is Mount Everest full of trash? 그렇지. Why is Mount Everest full of trash? 그렇지. 에베레스트는 왜 쓰레기로 가득한 거야? Because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까지 봤으니까. 오케이. 소한테 고마워하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high the mountain is? 그 다음부터 바로 갑시다. How high the mountain is? But what a lot of trash. But what a lot of trash. 오케이. 그 뜻은 얼마 정말 높은 산 정말 높은 산이군. But what a lot of trash. 그러나 정말 많은 쓰레기군. 오케이. 안만 길어봤죠. It
그래서 how high it is 였어. 감탄문에 네. 이거 생략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네. 감탄문에서 주어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깜짝 놀란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높아서 깜짝 놀랐죠? 네. 감탄문의 시작은 뭐나 뭐라 할 수 있는데 what이랑 how인데 얘는 it is를 제외하고 나서는 명사가 없죠. 이름씨 없죠. 네. 그래서 how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what a lot of trash it is 가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문장은 그거 참 많은 쓰레기다 it is a lot of trash 였어요. 됐습니까? 근데 쓰레기가 많아서 깜짝 놀라니까 얘가 이리로 갔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관없고 이거 트래쉬에서 뭐 어쨌든 여기에 명사가 있죠? 네. 그래서 감탄문의 시작을 뭐로 시작해야 된다? What? What a lot of, what a lot of trash it is. 오케이. 잘했습니다. 내가 쉬고요. 수기 시험 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아 수기 시험 아니고요. 자 프린트 챙겨 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시험 어떻게 됐어요? 어? 아직 못 봤어.